안녕하세요. 김민정 목사입니다.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 365 중에 몇 군데만 저희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월 4일 기도입니다. 계절마다 절기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나를 담으심을 감사드립니다. 때로는 그 울타리가 답답하고 나의 가는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많은 순간 그 울타리로 인하여 안전했음을 고백합니다. 그 울타리로 인하여 성장하며 배움에 오늘에 이르렀음을 감사드립니다. 이만큼 컸다고 그동안의 감사를 잊지 말게 하소서. 오늘도 가정의 울타리에 감사하시고 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안전하게 누렸는지를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이 기도문이 여러분에게 양약처럼 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